나 왔어. 어, 오빠 왔어? 병원 첫날인데 못 가봐서 미안. 하루 종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역시 제안의 사모님. 아무래도 병원 첫날이라고 스페셜한 이벤트라도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내일 오랜만에 동창회 하기로 했거든. 아우, 병원장 사모님 됐다고 한턱 쏘라지 뭐야. 자기 뭐해? 집에 오면 항상 이거부터 챙겨 먹으라니까. 오. 다 먹었어? 어, 동구야. 민구야, 너 안 먹었지? 우리 남편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면 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죠. 이게 유명한 한의원에서 떼오는 건데요. 보통 한약이 아닌 게 비실비실 대던 사람도 장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한약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 남자들한테 매일 한 포씩 주고 있어요. 아, 내가 닭 구워놨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먹고 우리 개원 파티는 다음에 하자, 응? 어. 오빠. 어? 우리마.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동창회는? 나 1차만 하고 나왔지. 아, 왜 그랬어? 오랜만에 나갔는데. 아, 그럼 아까 카드 긁은 건 뭐야? 짜잔. 이게 다 뭐야? 오빠랑 미니고사 하려고 준비했지? 우리마. 개원초라 정신 없어서 개업식도 못했잖아. 얼른 한잔하자. 고마워. 아니 근데 원래 고사는 돼지머리로 지내는 거 아닌가? 에이, 정성이 중요하지. 왜? 돼지머리가 없어서 서운해? 아니, 난 이렇게 너하고 조촐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준비했지? 짠! 어때? 돼질래? 어? 죽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둘만의 고사를 지냈다.